을목 플러스 임수가 있고 계수가 있다. 계수가 있다. 을목은 화초구 가지엽이고 임수는 강, 바다, 호수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는 겨울이고요. 겨울이다. 계수는 우로고 겨울이고 계수는 항상 여러분한테 밤으로 봐라. 밤. 병화는 낮으로 보고 굉장히 밤으로 보면 풀기가 편해진다. 이렇게 해서 밤으로 보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을 플러스 임을 보면요. 여기 프린트물 교재는요. 연화는 연꽃입니다. 연꽃. 연화 한자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연화. 연꽃인데 연화. 연화가 임수. 이 지자는 연못 지자인데 연못의 연꽃과 같다. 연꽃이 연못을 만났다. 연꽃이 연못을 만나서 집 마련했다. 아까 을목이 무토도 집 마련한 거 같은 겁니다. 시집 가는 거 같은 거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을목이 임수를 만나면 좋은 경우보다는 나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을목이 임수를 만나면 그 밑에 부목, 뜰부자 부목. 물에 둥둥 떠내려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목은 겨울 을목. 을목이 해자축월에 태어났으면 동목이죠. 동목신은 해자축월에 태어났으면 굉장히 흉하다고 보시면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을목일간이 요 태어나는 계절이 인묘진월 봄에 태어났다. 그죠? 인묘진월. 춘목이 되겠죠. 춘목이고 인월은 인묘진월의 인월은 아직까지 춥고 아직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묘월은 목왕절이고 진월은 춘삼월이다. 춘삼월. 그래서 을목은요. 진월 을목은 사주에 진짜가 하나만 있어도 자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을목은 진이 굉장히 좋은 글자다 보셔야 돼. 지지로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4월이나 5월이나 미월. 4월이나 이거 4가 됐든 5가 됐든 여름이죠. 이러면 하목이 되죠. 하목. 그죠. 하목. 하목이면은. 이때는 내가 막 생장하는 거지만 4월 이때는 화니까 을목의 화는 꽃이다. 그죠? 꽃이 확 폈다. 을목은 꽃 피는 게 제일 예쁜 거니까 이건 꽃봉오리고 꽃봉오리 이건 만개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만개했으면은 사회생활은 좋은데 여자로 봤을 때는 봉오리 때가 훨씬 가격이 나오고 이뻐 보이고 이때는 화장 잘하면 이쁘고 잘못하면 안 이쁘다. 사주 볼 때 사오미월생 을목 보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별로라 그런데 그건 화장빨이다. 그죠? 임묘진월의 을목은 꽃봉오리니까 생얼도 이쁩니다. 자, 그래서 이건 하목이고. 그 다음 신유술월이면 신유술월. 여기 가을에 태어난다. 그죠? 신유술월이면 추목이래. 추목. 그죠? 추목. 가을이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가지엽으로 봤을 때는 결실 을경합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가을에 핀 을목이니까 코스모스나 국화처럼 청초한 꽃이다. 청초한 꽃인데 이미 벌나비는 사라졌다. 그죠? 을목한테 벌나비가 와야 인기가 있는데 가을 되면 벌나비 없죠. 뱀도 동면에 들어간다. 그죠? 뱀.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은 이제 한 겨울이니까. 겨울은 동목이다. 동목. 해월이나 자월의 축월은 동목이니까. 이 갑목에 있는 동목은 앙상하게 잎은 다 떨어지고 가지만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화초는 실내로 다 들여가지고 온실에 있든지 거실에 갖다 놓는 거고
아니면 말마따나 인동초를 해가지고 저 추월의 인동초가 밖에 피면은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겠죠. 그죠? 굉장히 강하다. 추월 을목들은요, 보통 이 을목들이 추월에 태어나면 쬐끔해, 사람이. 잘 못 자랍니다. 물론 주변에 병화 있고 화가 많으면 괜찮은데 추월에 좀 차다하면 아담사이즈고 쪼끔해. 을목이 봄, 여름에 수수 크겠죠. 작든. 을목, 추월, 을목, 소띠들은 옛날 책 보면 조그맣다, 못 자란다, 왜소하다, 앞을 소지 있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여자들은요. 그러면 작은 게 나쁜 거냐? 그건 아니야. 작은 고추가 맵다고. 일단 큰 게 좋다는 개념을 버리시고요. 일간이 그늘에서 강하면요, 좋다는 개념을 버리셔야 돼요. 일간이 그늘에서 강하면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일간이 인성으로 강해지면 남의 세력을 업고 하는 거니까, 잘하면 일간이 근으로 강한 것보다는 인성으로 강한 게 훨씬 유리해. 자, 그래서 을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을목이 임수를 천간에 만났는데, 임수는 차가운데 여기가 봄, 여름에 만나면 우리 임수가, 그죠? 봄, 여름에는 임수가 물 역할을 하겠다, 그죠? 특히 여름에는 더 좋고, 여름에는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봄에도 조금 껄쩍지근한데, 그래서 임수를 만나면요, 을목은 임수를 만나면 대체적으로 안 좋은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강에 핀 연꽃이라고 옛날 책에는 나와 있는데, 연화로 나와 있는데, 실제 보면 그런 경우는 드물고, 을 플러스 임이 있어가지고 옛날 책에는 아주 뭐 왕비나 무슨 뭐 아주 출세한 당 이런 사람 사주가 많이 예문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감정을 해보니까 을목의 임수는 별로 안 좋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을목의 임수를 보면 요즘 책에는요, 이거 축수도화. 을목부의 임수를 축수도화라 그래. 축수. 물을. 무슨 얘기냐면, 습이 많아지면, 습이 많아지면, 이제 이 술을 말리기 위해서 색이 필요한데, 을목이 임수를 보면요, 을목이 임수를 보면 축수도화라 해서 바람둥이. 왜냐면 물 위에 자꾸 둥둥 떠다니니까 안정이 안 되고, 그죠? 한 자리 정착을 못 하니까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임수를 만났을 때는 별로 좋은 경우는 별로 없다. 이게 연못에 연꽃처럼 탁 멋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 을목 플러스 계수. 이 수라는 것은 이렇게 사오미월에 태어났을 때 조우로는 아주 좋다. 좋지만 그 외의 계절은 봄에 이렇게 너무 습해도 안 되고, 가을 겨울에 수가 있으면 찾으니까 안 된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을 플러스 계는 화초 플러스 우로, 화초가 비를 맞든지 화초의 우로, 서리가 딱 이제 앉은 자리라서 가로치고, 화초 플러스 우로 해놓고 천은, 하늘의 은혜가 두텁다. 그럼 개수는 하늘에서 오는 거니까요. 해놓고 가로치고 춘하, 봄, 여름의 개수는 갑노수고, 갑노수. 자, 한자 적은 거 표기를 잘 하셔요. 춘하는 갑노수고, 봄 여름에는 계수가 갑노수고, 그 다음에 추동, 가을 겨울에는 계수가 설상, 설은 눈이고, 상은 설입니다. 그러니까 신유술월의 천간의 계수는 설이요, 한겨울의 천간의 계수는 눈이다. 마찬가지로 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뜨는 것은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화초 플러스 우로의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개 플러스 을 플러스 이게 병력이 돼버리면 아주 좋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을 일간에 개가 있고 여기 병이 있어버리면은, 이렇게 돼버리면 처음엔 을목이 병화 낮에 꽃이 폈다가 쨍하고 했더니 했었다가
금방 어두워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망초 들은 거야. 이게 그렇게 해석하면 잘 맞아요. 을목이 개가 앞에 있고 병이 있으면요. 처음에 어렵다가 쨍 하고 해 뜨는 거야. 을목이 이렇게 만약에 병력 있으면 시들겠죠? 을목이 병력 있으면. 을목이 개개 있으면 완전히 습하고 얼어 죽겠죠? 겨울이니까, 겨울. 개순 겨울이니까. 봄이 돼도 여름이 돼도 이렇게 되면 나쁜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에 밑에는 부목 해놨으면 부목. 이 부자는 썩을 부자고 이 부목이 두 가지인데요. 부목이 이렇게 부목이 이런 부목. 이건 뜰 부자고 뜰 부자 뜰 부자. 물에 둥둥 떠다니는 거고 이렇게 부목은 이건 썩을 부자 썩을 부자. 썩어버린다 썩어버린다. 왜냐하면 개수는 습이고 습이기 때문에 습하면 썩어버린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개가 많으면 이 부목이고 임이 많으면 이 부목으로 돼 있다 그지? 임이 많으면 부목 임수는 흘러가는 거니까 임수 따라 줄줄 흘러다닌다 아니면 같은 호수에서도 이리 떠다니니까 을목이 임수를 봤을 때는요. 안정이 안 되고 자꾸 변한다, 떠돌아다닌다, 이런 얘기니까. 어릴 때는 부모한테 곱게 못 자라고 자꾸 이리저리, 부모가 이사를 다니든가, 부모가 돈 벌러 가서 할머니 밑에 자라든가 이렇게 옮기는 거고요. 젊었을 때는 학교도 이리저리 옮기고, 대학도 이 과도 바꾸고, 그다음에 좀 지나면 직장도 이리저리 바꾸고, 집도 안정이 안 되고, 또 배우자도 안정이 안 되고 이리저리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고, 을목은 임수보다는 개수가 더 나쁘다. 개수는 밤이니까, 밤. 을목이 제일 좋아하는 건 병화인데, 병화를 개수가. 병화는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우주의 총사령관 태양입니다. 태양이고, 그 다음에 갑목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서 가장 스타팅, 1번 타자니까 지가 대장인지 알겠지만, 갑을 병의 병은 세 번째 있지만, 우리가 이 지구의 총 우주, 태양계에서 총 대장이 총 대장이기 때문에, 병화는 어떤 글자 와도 끄떡도 안 합니다. 끄떡도 안 하는데, 앞으로 이제 을목 끝나면 병화를 하겠지만, 끄떡도 안 하는데, 이 병화는요, 계수만 따고 오면 맥을 못 추는 거야, 물상에서는요. 계수가 뭐냐면, 우로니까. 비 오면 병화 끝이지, 뭐. 그죠? 그 다음에 계수가 밤이니까. 밤이면 병화 끝이잖아. 그러니까 병화는 계수한테 가장 꼼짝을 못 한다. 이렇게 봐야 돼. 무슨 얘기냐면, 병화를 할때 되면, 병화가 개를 보면, 병화가 개를 보면 이렇게 수국화잖아요. 이 수극화 이렇게 가니까 내가 목적 나를 극하는 거 나를 극한다. 나를 극하는 거 관성. 이렇게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 그죠? 나를 극하는 관성인데 관성은 정편으로 나뉘는데 관성인데 음양이 맞으니까 정관이다. 개가 정관이라서 우리가 육친 배울 때 정관은 항상 좋은 걸로, 그죠? 나를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해주고 정상적으로 하는 그런 기운을 보는데, 물상에서는 병화가 개수를 만나면 병화가 하는 일은 태양을 비춰서, 그죠? 목을 자라게 하고, 금을 빛나게 하고, 그죠? 또 열이 돼서 금을 녹이기도 하는데, 개수가 딱 뜨면 태양은 구실을 못한다. 이게 물상론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계수는 을목은 계수를 굉장히 싫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을목하고 계수의 육친론을 보면요, 자 을목한테 을목 플러스 임수가 있고 계수가 있는데 수생목이니까 나를 생한다 나를 생한다 나를 놔줬다 나를 만들었다 나를 생한다 나를 생하는 것은 인성이다 인성인데 이건 정편이 되니까 정인이고,
이것도 나를 생하는데 인성인데 음대음이니까 편팔 편인이다 편인이다. 수가 목을 생한다 그죠? 수생목이다 수생목. 나를 생해준다. 나를 생해주는 엄마 자리 그죠? 아버지는 나를 생할 수가 없으니까 엄마인데 정인은 정상적인 엄마고 편인은 편파적인 엄마다 그지? 그러니까 요거 계모죠 계모 계모. 요거는 친모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인 편인을 나눌 때 정인은 친모고 편인은 계모로 봐도 된다 그죠? 그러니까 정인은 꾸준히 엄마고 편인은 계모도 되고 유모도 된다 그죠 편은. 그럼 편인이 나한테 잘해줄 리가 없죠? 정인이 잘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고. 그래서 다 했는데 일단 을목은요. 을목은 갑목보다는 조금 까다로운 놈이다. 그래서 을목은 첫째 갑은 굉장히 좋아한다. 정리를 하면요. 을목은 갑을 굉장히 좋아한다. 왜냐하면 갑은 내가 가지엽일 때 내 몸통이고 그 다음에 갑은 내가 이 후견인 내가 그 갑을 올라탈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초를 봐도요 갑목 옆에 이렇게 삥 놀라서 이렇게 화초도 심고 풀도 심으니까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을목은 갑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을은 X 을은 X다 을과 을의 관계는 잡초 플러스 잡초다 가지여야 가지다 하니까 값이 안 나가고 서로 경쟁을 하고 그죠? 서로 도토리 키재기니까 가치가 안 나간다. 갑목 위에 을목이 무성하면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데 을목끼리 봐 있으면 가치가 안 나고 서로 경쟁한다고. 그래서 을목은 병화를 굉장히 좋아한다. 병화. 병화는 을목한테 병화는 열매가 아니고 이제 꽃이니까 가지에 있을 때도 꽃이 열리는 거고 화초로 꽃이 을목은 병화를 최고로 좋아한다. 그죠? 좋아한다. 그런데 우리 육친으로 보면요. 같은 면이 겁재인데, 겁재. 겁재는 보통 육친에서 재물을 겁탈해 가는 놈이니까 나쁘게 나오는데, 을목한테 갑목은 상당히 대부분 좋다, 그냥. 대부분 좋다 보시면 되고, 을목한테 병화는 목생화니까 내가 생하는 거, 생하는데 식신상을 상관인데, 상관. 상관도 아주 나쁘게 나옵니다. 나쁘게 나오는데, 상관이 나쁘게 나오는데, 음간한테는 상관이 대체로 좋습니다. 음간한테는 식신이 안 좋아. 갑목한테는 병화가 식신이고 정화가 상관인데 이 양간한테는요 이 상관이 안 좋은데 음간들은 을목뿐만이 아니고 신금도 그렇고 정화도 그렇고 음간한테는 오히려 상관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 육친이라는 게 이론이 그렇게 있지만 이렇게 푸는 게 훨씬 편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이 무토와 기토가 있는데 기토는 나차도 흉한 거다. 기토는 기토 흉한 거죠. 잡초화 된다. 이것도 잡초화 되는 거고 이건 논두렁이나 험한 길에 핀 꽃 그죠? 험한 길에 핀 꽃. 이 무토는 대로니까 큰 대로 우리가 경춘 가다 보면 옆에 코스모스 피는 대로까지 핀 건 그래도 괜찮은데 이 동네 구석구석 골목골목 그냥 잡초처럼 핀 꽃이라고 보시면 이거 기토는 굉장히 흉하다. 무토는 이제 을목은 이제 반쯤 좋아한다 보시면 반쯤 아시겠죠? 반쯤 좋아한다. 그러면 병화 대신에 정화도 주로 흉한 것으로 간다. 정화도 을과 정이 만나면. 병화로 꽃 피는 거고 정화도 꽃이 피는 건데 병화는 활짝 피고 예쁘게 피면 정화는 말마따나 그 밤에 달맞이 꽃이죠. 달맞이 꽃이니까 물론 을목이 정화 만나면 감수성 을목은 예술성이 강합니다. 갑목은 뻣뻣하다. 을목은 구루를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화초기 때문에 아주 예술적인 감각이나 음악적인 감각 그 다음에 사치 아니면 악세사리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쪽에 소질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을목은 세을자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나 말로 하는 직업 말로 하는 직업이 뭐 가수도 말로 하는 거죠. 가수, 아나운서, 뭐 강사, 상담사, 해설가, 비평가 등등 있는데
그 을목은 정화와 관계는 감수성이나 이렇게 눈썰미나 아니면 이제 신기나 이런 건 좋은데 일단은 일반론으로는 정화는 안 좋다. 그죠? 이거는 갑을 병정 무기 중에서 갑 좋고 을 나쁘고 병 좋고 정 나쁘고 무 반쯤 좋고 기 나쁘고 이렇게 표시하면 편합니다. 그다음에 경신에서요. 경도 삼각형이다. 경삼각형. 그러니까 을목이 좋아하는 건좀 양은 다 좋아하는 거야. 이게 좀 양양 신금은 아주 흉한 거다. 아주 흉한 거지. 신금은 갑목 을목한테는 치명적인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을목이 이렇게 했는데 신금이 여기 있다. 연간에 있다. 어릴 때 아주 상처받았다. 신금이 을목을 잘라버리니까 상처받았다. 크게 수술했다. 난리가 났다. 그 다음에 조상의 귀신이 씌었다 본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을목이 신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건 부모궁이니까, 그죠? 부모 환경이 아주 안 좋고 부모한테 두들겨 맞았다 볼 수도 있고 여기가 이제 쉽게 해서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왕따 당했다. 요새 말하는 학교에서 돌림 당하는 그런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신인지 여기 있으면은 말년이고 자식궁이잖아요. 그죠? 자식한테 두들겨 맞는 사람 있잖아요. 테디 보면 자식이 아버지 죽이고 그러지만 이 그런 경우 가능합니다. 죽여버리니까. 그죠? 자식궁이고 말년에 맥을 못 춘다. 그지? 자신이. 자식이. 부모가. 조상이. 어릴 때. 아시겠죠? 그게 쉽게 해서 궁으로 푸시는 게 이제 우리가 상법이야, 상법, 모양, 정관. 그게 편하지. 이, 우리가 격국용신 배우고, 강약 배우고, 이런 이론을 다 배워서 푸시려면 굉장히 어렵고, 또 그것도 공부를 많이 해야 잘 풀지, 차라리 이렇게 푸는 것이 적중률이 높아요. 오히려 높다고. 자, 그래, 이렇게 되고, 임계는 다 나쁘다. 딱 가시면 돼, 임계는 다 나쁘다. 특히, 임계는 나쁘다. 임 나쁘고, 계는 XX다. 아시겠죠? 그럼 이 사주 딱 보면 을목에 임 나쁘고 갑 좋고 병 좋고 그렇죠? 그러지? 딱 잘라서 임 나쁘고 갑 좋고 병 좋고 그죠? 딱 잘라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설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을목을 쭉쭉 이제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하시고 이제 을목이 이 사람은 임묘진월 봄에 태어났다. 봄에 태어났는데 춘삼월에 태어났다고 보시면 아주 편하다. 그죠? 진월에 태어났으면 을목은 먹고 살만하고, 그 다음에 갑이란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되는데, 문제, 이 사주는 여러분이 조금 실사주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우리가 풀어드리면은 이 진의 갑목 이름이 뿔뿔팍 내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사주를 보시면 이 사주는요, 이 사주는 이제 목화토금술 여기다 쓰십시다. 목화토금술을. 목이 하나, 둘, 세 개나 돼. 세 개나 돼. 목이 여덟 글자 중에 세 개는 많은데, 하필이면 계절도 임묘진의 목나라, 그죠? 목나라다, 목나라. 목 나발이에 태어났다, 그죠? 그 다음에 진사음이 점점 목은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화는 병화 딱 하나가 있대, 하나가 있대,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가 있고, 토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금은 원판에는 없다, 그죠? 없고, 수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사주.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이 사주를 푸는 요령은, 을목이니까, 봄에 을목은 을목 나무를 키우는 사주잖아요, 그죠? 이 사주는 을목일간인데 목화토금수니까 을목을 지금 키울 것이냐, 그죠? 키울 것이냐, 아니면 나무는 키우냐, 생목이냐? 아니 을목이 사목 죽었다. 죽으면 우리가 쓸수 있는 게 화목이나 부를 때든지 재목. 쓰고 을목은 뭐 드라이 플라워 그죠? 조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조화. 키우는 나무냐? 죽은 나무 같으면 을목은 화목 쓰면 불쏘시개밖에 안 되잖아요. 불쏘시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불을 갖다가 통나무, 갑목, 임목 통나무로 떼는 건 불을 많이 떼지만 쏘시개 없으면 안 되니까 묘한 거야.
그다음에 제목은 이렇게 갑목은 큰 대들보 제목은 다 이런 책상 뭐 걸상 여러 개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을목으로서는 만약 말마따나 큰 통나무 아니라도 예술 작품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제목은요. 이 제목했지만 을목은 제목 완성된 상품으로 만들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죠? 을목이 이사주는 이제 봄에 태어나서 이제 목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보시고 목은 대부분 키우는 것으로 먼저 하세요. 그래야 편합니다. 키우는 것으로. 그래서 키운데 을목이 인묘진월 목월에 진월 춘삼월에 태어났다. 가장 진토라는 것은 옥토. 진토는 지장간이 을계무입니다. 을계무라서 물기가 들었다. 봄토는 물이 촉촉한 땅이고 이 반대토는 술토인데 신유술월에 술토는요, 우리가 조토라 그럽니다. 술토는 지장간이 신정무라, 신정무. 술토는 신정무니까 화가 들었다. 그죠? 화가 들어서 술토는 우리가 아궁이, 화덕. 옛날에 아궁이 전부 진흙으로 싸니까, 술토, 토로 싸니까, 화덕. 근데 술토는 조토로 봅니다. 그러니까 봄에는 촉촉한 땅에서 물을 자꾸 나무들이 빨아먹어야 자라니까 돼 있고, 가을에 나무 자라면 안 되니까 건조해서 나무 못 자라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미토는 사오미월에 삼복더위월이니까, 삼복더위에 한창 더울 때다. 그죠? 한창 더울, 정을기인데 한창 더울 때다. 그래서 이건 열사토라 그러고, 축토는 음력 12월 달이니까, 이건 계신기인데, 계신기. 이거는 꽁꽁 얼은 동토다, 그죠? 축을 계속 녹여서 이제 물을 쓰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죠? 되고, 그래서 을목은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을목은 이제 됐는데, 이 사주는 목이 하나, 둘, 세 개지만, 목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목이 많다, 그죠? 목다 사주다, 목다. 목다. 목이 자기 나발에 태어나가지고, 목이 상당히 많다. 목다 사주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목의 목은 비견 겁제인데, 비견은 을목이고, 묘목이고, 겁제는 갑목이고, 인목이다, 인목인데. 육치는, 같은 오행은 비견, 비겁이다, 비겁. 알겠죠? 내가 목이면 목은 다 비겁하다. 비견 겁제인데 이래서 이제 비견 겁제가 만약에 이런 사주를 비겁이 과다한 사주 지나치게 많다 이런 얘기죠 지나치게 많다 특히 천간은 2개 2천으로 되어 있다 2천 목은 을목한테 목은 이제 자 목은 뭐냐면 갑목도 키우고 을목도 키운다. 종류는 두 가지가 다 있다. 그죠? 두 가지 다 있다. 화는 병화는 시간에 태양이 하나 있다. 시간, 병화, 태양이 있는데 이게 진월의 태양이면요. 태양은 인월에 떠서 인묘진월에 상당히 기운이 있는데 하필이면 여기 수가 있고 여기 바로 내 밑에 수를 깔고 있어서 조금 좀에 약해요. 보기보다 뭐 병화 약할지는 없는데 왜냐면 그 천간에 임수가 없으면 돼. 요건 조금 어려운 거지만 여러분이 참고를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토는 일단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이 진토는 인묘진이 방합인데 앙코가 빠진 방합이다. 그죠? 방합 절합이다. 절합이다. 이렇게 돼 있다. 근데 금은 목을 키우는 데는 금은 필요가 없으니까 금은 빵 없는데 없고 수는 임수 좌수 두 개가 있다. 두개 이렇게 있는데. 수는 지금
진도 물이 촉촉이 있는 거고 임수설계 수는 조금 많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사주는 을목이 갑을 만나면 내가 좋다 그죠? 갑의 백그라운드나 후원자나 이 갑을 내가 깔고 앉아서 출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을목이 갑을 만나면 이 갑을 이용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병을 만나면 내가 활짝 펴가지고 그죠? 내 노력해서 먹고 사는 건데 이 사주는 갑을 먼저 만나고 병을 늦게 만났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어떡한다? 처음에는 갑을 활용해서 내가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내가 따로 자립해서 그죠? 내가 스스로 꽃이 피면 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사주는 이제 쉽게 해서 사주 원판은요 을목이 병화도 있고 올라설 갑목도 있고 태어나기도 3월달에 태어났고 사주는 상당히 번듯하다 그죠? 번듯하고 좋다 그죠?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히 육친으로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을목이 봄에 잘 자랄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태어난 나무인데 수가 조금 걸린다야. 여러분 수가 걸리는 좀 보기 어렵겠지만 수가 조금 걸린다. 왜냐면 목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물을 빨아먹고 사는 거다. 그죠? 이 자가 물론 이 미토에 스며들기도 하겠죠. 하는데 땅에 있는 물을 받아먹고 사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육친을 배우신 분은 이 사주는 말 맞다나 관, 목, 금이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금이 인은요 무병갑이고 지는 을계무고 지장간은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정을기고 임계인데. 지금 금이라는 을목한테 이 여자 사주인데 을목한테 금이라는 게 을한테 금은 경금이나 신금 지지로는 신금이나 유금이 있는데 금극목 나를 극하는 건 관성 이렇게 목극토하면 내가 극하는 건 재성인데 관성인데 이거는 음양이 맞으면 정관이고 이거는 음양이 안 맞으면 평관이다 그죠? 관성이 여자한테는 남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한테는 관성이 남편으로 되어 있고 또 관성은 직장 직업도 되는데 이 사주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무관 사주다 무관 무 없을 문자에다가 무관 사주는 남편이 없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관 사주는 이런 경우는 남편을 어떻게 뽑느냐 그냥 여러분이 참고로 이 알아두고 가시면 됩니다. 남편을 어떻게 뽑냐면 일단 남편의 성이 없다 그죠? 성이 없는 경우인데 일단 미토는 남편의 궁이다 그죠? 남편 궁은 누구든지 없을 수는 없다 그죠? 없는데 남편하고 나하고는 합이 돼야 되니까 을목하고 합의되는 건 경금백, 을경합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장간에도 경이 없다, 그지? 없으면 내 몸하고 합의되는 걸 찾아라, 내 몸하고. 내 몸이 내 몸, 그죠? 내 몸하고 합되는 걸 찾아봐라. 자, 정하고 합되면 정임합이니까 여기 있다, 그지? 이게 합의된다, 그지? 정임합. 을하고 합은 을경 없다, 그지? 기토는 이렇게 갑기합. 이렇게 갑기합이 된다. 자, 그러면 지금 갑기압도 있고 정임압도 있고 물론 이게 암합입니다. 암합. 그러니까 사주가 원판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관이 있고 암합이 되면요. 암합은 좀 이렇게 암합도 몰래 하는 합이기 때문에 이게 원판에 하면 지장간에 합은 장간끼리 합은 암합이라 그러죠. 암합은 바람 피우는 거야, 바람 피우는 암합은요. 자, 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 사주는 별로 남편의 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놈이 남편이니까 이놈이 남편이니까 좀 곤란하다, 그죠? 곤란한데, 일단 남편은 뒤에 있는 것보다 앞에 있는 게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건 두 개가 나와서 그런 건데, 그 다음에 또 이게 본기니까, 예, 본기, 기가. 갑이 이놈을 남편으로 봐야 돼, 이놈. 아시겠죠? 겁재가 남편이다 말이 안 되죠? 남편이 인목이 남편이요. 자, 그렇게 이제 앞에 있는 걸 남편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목생화니까 화가 자식의 자식하고 같은 기둥에 있는 남편을 볼 수도 있다. 여러분 이건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편성, 십성, 남편의 별이 없을 경우는, 그 다음에 남편성이 여러 개 돼도요, 합이 되는 놈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학설과 방법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이제 익혔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다. 금이 없다고 남편이 없다고 생각했다가는 오산이다 아시겠죠? 이 사람은 남편이 있고요. 잘 남편하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